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최고 스타 중 하나인 손예진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손예진의 세계에 빠져들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이 이 아름다움에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이외에도 최근에 발생한 RIZ의 승훈과 관련된 논란적인 발언, 다른 연습생들을 향한 비방 및 압박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정보는 분명히 많은 호기심과 흥미로운 토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두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손예진의 완벽한 아름다움과 연예계에서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상황에 놀라게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해 주세요. 손예진의 아름다운 외모와 완벽한 S라인의 놀라움. 한 여성의 아름다움은 항상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냅니다.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한국의 유명 여배우인 손예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아한 얼굴과 매혹적인 눈빛으로 손예진은 전 세계 수백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파란 눈의 여왕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완벽한 체형과 매력적인 S라인으로도 유명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녀의 특별한 체형 앞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사진과 연기에서 빛을 발하며 자신감 넘치는 매력으로 눈길을 끌 수 없게 만듭니다. S라인은 완벽한 곡선을 가진 체형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가슴, 허리 및 엉덩이가 아름다운 곡선을 이룹니다. 손예진은 완벽한 S라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상을 통해 그것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아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티가 없이 자연스럽고 세련된 패션 스타일로 그녀는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손예진은 뛰어난 여배우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움과 패션 아이콘입니다. 그녀의 자신감과 매력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손예진은 정말로 존경할 만한 여성으로 무결점의 아름다움과 완벽한 S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친구 RIZ 이승환의 데뷔 전 행동을 폭로하며 욕설과 다른 연습생에 대한 강제 계층 지배 주장. RIZ의 전 친구로 알려진 승환이 아이돌의 데뷔 전 행동과 관련된 추가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 온라인 포럼에 승환을 데뷔 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주장하는 비연예인 이용자가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스크린샷을 여러 장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승환이 SM 엔터테인먼트 동료 연습생들과 전 소속사에 대해 권위를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라이브 세션에서 잦은 욕설을 펼쳤음을 암시한다. 전체 게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홍승환 씨 친구였습니다. 서로 친구가 되어 친해졌고 같이 어울리기도 했어요. 아이돌 연습생이라고 했을 때 그냥 신기했어요. 무엇보다 입이 험하기로 유명했어요. 궁금했어요. 아이돌이 다 그런 거라면 좀 플레이어 같은 느낌이랄까. 연습생 시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보여서는 안 될 일인데 얼굴을 보여도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개인 계정이라 회사에서는 모른다고 대답하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상황에서도 여자 연습생들을 보고 권위를 행사한다고 자랑하고 같이 데뷔하는 사람들 뒷담화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다. 올라온 인스타 라이브를 누가 녹화했는지, 누가 퍼뜨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상에서 무슨 말이 나온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귀엽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대부분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었다. 한때 홍승환과 친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은 위계질서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그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미 대보이한 그룹에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가 있으면 회사에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이 글을 쓰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는 정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렸을 때 기억나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몰래 팔로우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다른 회사의 여자 연습생들과 교류한 이야기도 했다. SM 엔터테인먼트 내에서는 들키지 않기 위해 여자 연습생들에게 관심 없는 척 했다고 한다. 연습 중 동료 연습생 A씨가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해서 트러블이 날 뻔했다고 한다. 연습생 이름을 언급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함께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승하는 동료 연습생 A에게 자신이 연락하던 다른 기획사의 여자 연습생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했지만 A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웃어주자 승하는 연습생 연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종의 선생님처럼요. 함께 데뷔를 준비하는 다른 연습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다.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만 나열했고 기억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승환은 INFP가 아닙니다. 왜 그런 컨셉을 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인연을 맺은 친구들이 그가 INFP라고 지프를 보냈을 때 역겨웠습니다. 공개 이미지를 만들려면 최소한 믿을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드세요. 나는 또한 그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런 글을 쓰면 고소당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거짓이 없고 모든 것이 진실이므로 그에 대한 사실적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에서 그냥 활동하게 놔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글을 올립니다. 홍승환 팬 여러분을 위해 공유합니다. 그냥 아이돌로서 좋아할 만한 대단한 남자가 아니다. 너도 우리처럼 홍승환이랑 인연 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키키키. RIZ의 승훈 내 전 친구가 아이돌의 데뷔 전 행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온라인 포럼에서 한 네티즌은 승훈을 데뷔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비연예인 사용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스크린샷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승훈 ESM 엔터테인먼트와 이전 소속사에서 동료 아이돌 연습생들에 대한 지배력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라이브 세션 중 자주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RIZ의 승훈에 대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으며 누구나 미수 억양 없이 사소한 오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고지고 때로 믿어서는 안 되며 추가 조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서의 행동은 가끔 실제 인생에서의 행동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세션에서의 나쁜 소문이 진짜로 그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버액션이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현재의 승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돌은 대중의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아이돌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장은 조명을 받는 것이며 그에 따라 다양한 반응과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견을 존중하고 사실 확인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RIZ의 순훈과 그의 미래에 대한 결정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건을 통해 아이돌 산업의 윤리와 가치에 대한 대화를 활발히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